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명경기. 눈 감고 트리플 커맨드를 올린 테란 상대로 앞마당 올인을 가는 프로토스. 그런데 핵까지 나오는 30분 장기전이 나왔는데요. 경기 보기 전에 댓글 및 알림 설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경기 속으로 고고! 옵니다. 일단 붕어기 점사를 해야 돼요. 사이클론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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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됐네! 와! 센스 보소! 바로 스퀘어 탐색 뿌리는 센스 보소! 소름이다. 아 이거 밑으로 갔어도 끝났는데 솔직히. 그쵸? 4광전사 내리고 6광전사 소환 10기. 야 이건 난리 났어요 이거. 물론 이런 지금 플랜 B를 미리 준비를 해와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 입구 심시티도 잘 돼 있고요. 다시 한번 더 준비합니다. 이거 미리 파놔야죠. 그렇죠. 근데 이러면 지금 가스 그렇죠 빨리 파야 돼요. 왜냐면 풍부한 광물 때문에 광물 수집률은 엄청 올라갈 거거든요. 스캐너 탐색. 스캐너 탐색 근데 너무 엉뚱한 지역 아니야 이거? 이것도 안 보이고 여기 뿌릴 거면 여기 뿌린 게 낫지. 트리플 이쪽으로 내려앉히려고 하는데 워낙 자꾸 이상한 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 지금 뭐지 내가 유리한 거 같긴 한데 뭐지 하면서 스캐너 탐색 일단 두 방 공짜로 날렸고요. 올인인가 하고 있어요. 어 이거 따라옵니다. 아스트리아 따라옵니다. 풍부한 관물지대에서 서치 못했어요. 그럼 또 스캔 때려야 된다고? 아 왜 자꾸 이런 데다가 서치. 아니 스캔을 너무 이거 못 봤어. 여기 먹는지. 아니 왜 정위치에 안 뿌리죠? 왜 이렇게 엉뚱한데 뿌리죠? 한타 싸움은 솔직히 이제 하기 나름이에요. EMP.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대5 게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스트리아 선수가 여기서도 못 싸우면 그냥 지는 겁니다. 이때까지 뭐 테란이 혼자 섀도우 복싱 해가지고 손해본 거 의미 없고요. 어, 확 달려 들었거든. EMP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쪽 멀티 이제 확인했고요. 일단 천천히 내려가서 좀 멀티는 그냥 다 파가지고 일꾼을 지금 뒤로 빼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오 반응 테란 반응 늦었어요. EMP. 아 테란 병력들이 너무 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도 EMP 잘 먹이고 싸웠기 때문에 이깁니까? 오 이 정도면은 엄청 오래 버티고 남겠는데요 이거? 여기 병력 나누고 여기 병력 나누고 했는데 거기다가 테란이 자극제 먹고 먼저 때리고 허리 돌리면 싸운 게 아니라 광전사가 먼저 달라붙으면서 때렸는데도 테란의 병력이 EMP를 잘 뿌리다 보니까 토스 병력이 좀 빨리 녹았어요. 네, 조준경 이제 기세 잡았기 때문에 조준경식 피지컬 싸움 라인전 들어가는 거죠. 병력 계속 오고 있습니다. 어디 역장 잘 쳤고요. 이 와중에 집중권이 못 왔다 갔다 못할 것 같은데 이거. 11시 이제는 뭐 2업도 아 업그레이드도 실수가 있긴 했네요. 공항이 오수 두동이거든요. 아스트리아 선수의 병력들은 한 군데 다 모여있는 반면에 지금 조준희 선수는 병력을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세 군데로 나눴습니다. 보면 쪽에 병력 받고요. 이쪽 병력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쪽 병력도 들어갑니다. EMP 맞춰가지고 건물들의 보호막 깎아주면서 들어갑니다. 이쪽 병력 자극제도 안 쏘고 그냥 싸우는 것 같고요. 뒷마당 날렸습니다. 정면 일단 분열기 때문에 더 접근하지 못하고요. 테란 병력들 조준 소수가 좀 우측으로 돌면서 돌려깎기를 시도하는데 EMP 살릴 수 있나요? 전멸이 있어가지고 살리기 힘들겠죠. 그냥 싸우는 게 낫겠고요.
나머지 병력들의 추가 멀티를 날려줄 수 있으면 여전히 조준희 선수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사령부 완성돼서 이쪽으로 옮겨주면 되고요. 감지탑과 포탑 미리 건설해놨습니다. 저희 시야에는 이제 조준희 선수의 멀티가 아직 이쪽에 완공이 안 된 걸로 보이지만 아스트레아의 시야에는 감지탑은 미니맵에 보이기 때문에 아 멀티 저기도 먹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 EMP 전차 전차가 없는 라인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분열기부터 던지고요. 감지탑을 깼습니다. 활류 EMP 싸움 분열기 오거든요. 어우 업그레이드는 이제 테란도 좀 따라옵니다. 여전히 앞서고 있는 거는 프로토스지만 3-3업이 끝이기 때문에 조정수도 슬그머니 따라오거든요. EMP 공 광기 활류 아우 못해왔고요. 유령 계속 터지고 어이구 분열기 운영에 지금 맥을 못 추는데 그래서 이제 전차를 좀 서는 것 같습니다. 전차가 있으면은 분열기가 닿기 전에 분열기가 전구체로 이득을 보기 전에 전차가 먼저 때려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요. 폭풍 아 이쪽도 차라리 이럴 거면은 뒤쪽에 하나 내리고 위쪽에 시야만 밝혀놔도 병력 조금만 내려도 이득 볼 수 있거든요. 여기는 점사 한 개 나머지는 또 올라갑니다. 아트레는 지금 돈 많은데 이 돈을 좀 광전사 같은 걸로 좀 환산해야겠죠. 이것도 또 작지 안 쓰고 있고요. 어? 전투의 집중도가 아까부터 조금 떨어지거든요. EMP만 잘 쏘지 해병불곰 자극제 쓰는 움직임이나 양쪽 다 보는 움직임이 조금 아쉬워요. 밝게 내려앉고요. 여기도 그냥 계속 막고 있죠. 집중력이 좀 밀립니다. 조준혁 전차가 있기 때문에 라인을 어떻게든 유지를 하고 있는데 냉정히 봤을 때 이거 광전사 다 채워서 오면 이거 뚫려요. 뚫리면요 이제 주도권 다 넘어가고 이쪽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프로토스 저희 눈에는 지금 아스트레아 공격 가면은 무조건 조준수도의 병력을 밀어내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알거든요. 분열기인데 유령을 왜 이렇게 많이 뽑죠? 약간 이신영 선수도 그렇게 하던데 유령이 비싼 유닛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도 아이고 분열기 대박 들어왔고 광전사 파고듭니다. 좁은 길목에서 EMP 과연 분열기 다 없을 때 EMP가 대박으로 들어가긴 했거든요. 아 집중감 뚱뚱해요. 와 여기 좁은 길목에서 EMP가 대박으로 들어가면서 인구수 분명히 토스가 밀리고 샌드위치로 싸웠는데 아니, 토스가 밀린가 테란이 밀리고 테란의 병력이 더 남아버렸습니다. 건설로봇 일자리 창출하고요. 이 병력들로는 행선열쇠 끼려고 가면 안됩니다. 아스트리아 뒷마당 쪽에 내립니다. 이쪽 광물 4덩이는 아직도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멀티 날아가는 거 솔직히 이런 자원전에서 별로 좋진 않고요. 또 그래도 점사는 했어요. 점사하고 살려냈으면 됐습니다. 너무 안 보는 것 같았는데 믿음의 병력 손수레 여기는 본진인데 전술에 한 방으로 그렇게 큰 피해는 줄 수 없습니다만은 아스트레아 선수 입장에서 어이구 이런 식으로 좀 어이구 수정탑이 다 깨져가지고 이 정도면 큰 피해예요. 이 정도면 그냥 멀티 쪽에 쏘면은 애지간하면 선수들이 다 보거든요. 그래서 전술핵을 본진에 쓰게 한 다음에 정신 못 차리게 어딨지 하면서 화면을 계속 전환하게끔 만들었는데 일단 이렇게 지금 관문 정전된 거 아직 신경 못 쓰고 있고요. 이제 휘둘리기 시작하나요 아스트레아. 조준혁 선수의 유령 믿음이 드디어 통하기 시작합니까? 여기는 여기 때렸으면 좋았겠네요. 다 또 정전됐을 텐데 그쵸? 나 유령 이제는 전술이 없고요.
나중에 모니터에는 모기가 있네요. 이런 망할 놈이. 어, 덜 뺐어요, 일꾼. 아이고. 뺄 거만 다 빼지. 귀족 자재랑 일반 시민의 자재였나? 왜 나눠서 하죠? 여기 1행용 행성 요새 지금 방어력 업그레이드 돼 있나요? 안 돼. 건물 방어 안 했어요. 아, 정면 싸움. 오, 저 죽어. 아, 정면 싸움. 전술력도 좋긴 한데 정면 싸움에 집중도가 왜 이렇게 떨어지죠? 어, 이러면 멀티 이거 공짜로 날아가고요. 전술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냥 피하면 됩니다. 건물은 뭐 깨질 수 있더라도 유닛까지 잡히진 않거든요. 이것도 통통포로 싸우고. 잠깐만요. 와, 이것도 애결 가나요? 이 경기 애결 간다고요? 여기서 대박 한번 나오면 그래도. 어우, 이거 대박. 야, 이건 진짜 큰펠레네. 야, 이게 말이 되냐? 야, 이거 솔직히 토스가 다 잡은 게임이었지. 여기 달리고 여기 달리고. 이게 대박이 났어. 지금 인코스 이렇게 된다고? 아, 여전히 토스가 돈이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진짜 어이없네. 와, 아니 이걸 아, 이걸 비빌라 그러네 또. 아, 이해가 안 되네요. 설마 또 맞진 않겠지. 에이, 또 맞는 건지 말도 안 돼. 아, 왜 이렇게 갑자기 아스트라 정신 못 차리죠? 센터에 있을 필요가 있나요? 관측선 여기 떠 있고 여기도 뭐 날렸는데. 지금 전술에 꽤 많이 생산해놨습니다. 유령 또 움직이겠죠? 가 있는 거 없나요? 하나? 하나 정도는 보내야죠. 전술핵이 지금 4기나 있는데 이럴 때 전술핵 따당 써야죠. 못해도 한 2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좀 써주면 정신 없을 텐데. 여기 폭풍 완료. 적과 마주쳤고요 얘는. 어, 근데 놓쳤어 광전사가. 어, 놓쳤고요. 아, 근데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 핵공격이 감지됐어. 정면에서 오그로 끌으면서 가니까 지금 아스트리아에서 놓치는데 이거 놓치면 난리 나요. 전술핵은 한시에 쓰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이쪽 멀티는 지금 공략할 수가 있는데. 아, 이쪽 멀티 전술핵으로 공략할 수 있다고 지금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차 라인을 잡았습니다. 공속모드 풀 때 확 달려드는 것도 감안했어야 되는데 조준수서 조금 자신감 넘치게 들어갔고요. 아, 이쪽 사령부 동시에 두동 터뜨릴 수 있습니다. 어, 3기 기가 막히긴 했습니다만은 과연 EMP 있는 돈은 광전사 소환. 아, EMP 못 뿌렸어요 이쪽에. 아, 지금 돈이 너무 잘 들어. 왜 멀티를 안 날리죠 이쪽? 아까 멀티 공짜로 날릴 수 있었던데 좀만 올라갔으면은. 앞마당 인프라. 아, 이거는 너무 속도 면에서. 아, 이건 경기는 토스가 잡겠네요. 지금 돈을 계속 이 멀티로 날렸으면요 애초에. 그러면은 인프라가 있어도 돈이 없기 때문에 있는 자원대 있는 병력 뭐 이런 거 다 감안하면은 테란이 뭐 한타 싸움 한 번이라도 이길 수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건데. 아,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거 애결까지 가면은 지금 뒷경기 선수들은 어느 정도 기다려야 돼. 오늘 여섯 번째 경기 선수들은 걸리잖아요. 와, 이 정도는 진짜 상상도 못했다. 아, 조준수 요 경기 놓친 거는 꽤 아쉽네요. 본인이 제일 아쉽겠죠. 여기서 한번 EMP로 병력 다 먹고 멀티 깨면서 막 여기 들어가고 여기까지 균형했을 때는 분명히 테란의 승리였는데 뭔가 토스전 그 후반으로 딱 가버리니까 조중 선수의 장점이 좀 사라졌어요. 굉장히 정적인 게임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조중 선수가 시간을 많이 주게 되고 그리고
집중력 면에서 갑자기 조준수석 무너졌습니다. 엄청 무너졌어요. 전투할 때마다 자극제 쓰면서 바로 때리고 도망가면서 뭐 싸우는 그런 전형적인 테란이 이기는 전투 구도가 아니라 계속 조준현 선수 하면 딱 돌려보면은 일단 자극제도 안 쓰고 애들 막고 있고 그 다음에 폭풍 떨어지면 병력 움직이고 막 그렇게 됐거든요. 병력 너무 적습니다. 병력 양도 두 배 차이나요. 얘들 안 오고 해도 충분히 싸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병력의 차이입니다. 달려들죠. 333업의 아스트리아 선수가 세랄 선수가 있는 피그팀 상대로 다시 한번 애결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 지금 지지를 못 치는 거죠. 본인도 본인한테 좀 아쉽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 지지를 못 치는 건데 괜찮아요. 리플 보면서 뭐 공격 가야 되는 타이밍과 뭐 집중력을 언제 가져야 되는 타이밍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조준현 선수가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방금은 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몰랐던 거죠. 리플 보고 하다 보면은 더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아쉽나 보네요. 진짜로 진짜 많이 아쉽나 보네요. 조준현 선수 레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잘할 때는 뭐 조성주와 동급인 레벨이었을 수도 이었을 때도 있었고 이번에 GSL 8강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역전패 당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 좀 많이 아쉬운 거죠. 사령부 집.